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 속 안전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첨단 기술이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안전기술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전라북도 완주. 이곳에 아주 특별한 지도를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컴퓨터뿐. 대체 특별한 지도는 어디에 있다는 걸까? 실례합니다. 여기 지금 특별한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특별한 지도가 어디 있나요? 그래, 아, 지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직능형 전기화재 예방측 시스템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응? 이게 특별한 지도라고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지도 같은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오히려 그냥 우리 내일 향해서 본 지도 아닌가요? 아, 그 지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색깔별로 이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위험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집 하나하나씩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면 지도에 보시면 건축물별로 건축물 대장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 점검, 전기 검사 점검 데이터를 더 융합해가지고 이 건물별로 다섯 개 등급을 나눠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기화재 위험을 관리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기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건물을 총 다섯 가지 등급으로 그 위험도를 표시해 놓은 지도. 실제로 위험도가 높게 표시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냥 뭐 햇불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위에. 그러면 저희 집도 지금 집도 분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럼요. 한번 가보시죠. 예. 여기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집 불나는 거 아니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빨간색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나는 게 아니고 전기화재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향후에는 그 건물에 대한 노후도와 건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검사 정보, 기상 정보 등 빅데이터를 융합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위해서 고도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재 발생 예측 지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데 위험도가 높게 표시된 건물을 목록화해 각 지역 사업소로 전달한다. 장원 대리님 1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우 위험 등급으로 와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목록을 받은 전기 점검원은 현장으로 출발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전기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점검할 곳은 한 가정집.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보는데. 이 비닐 전용 케이블은 110V에 사용되던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220V에서는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 케이블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제되는 곳이 또 있나요? 전선을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게 되면 눌린 부분에 전선이 열이 발생해서 전선 열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선 사용 시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실내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위험 요인을 찾아 나선 기술자. 이러한 여러 구가 있는 멀티 콘센트에 네. 추가로 더 달아서 무난 발식으로 사용하시면 과열로 인하여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멀티탭 사용 중에 이 멀티탭 구멍에 습기나 이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 분진이나 그런 것들이 끼어서 아크로 인하여 화재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항상 신경 쓰여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전기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이제 안전하게 잘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처럼 전기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사전 방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네, 지금 여기는 무슨 일 오신 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마을회관인데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전기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회관에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러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한 기록들은 전기 화재 예측 지도를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우석부에 접촉 불량으로 인하여 열화가 손상된 거 있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점검 현장에서 모은 기록들과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되고 이로써 전기 화재를 예측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ICT 기반 전기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그 대한민국 전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국가 전기 안전 종합 정보망을 구축을 해서 전기 안전 전문 기관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안전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긴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 발생. 하나같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데 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 지금 무슨 일이에요? 네, 산행 중 실종자가 발생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산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긴급 상황. 그런데 구조대원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전화자 현재 위치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저쪽, 저쪽으로 주십시오. 네. 실종자를 찾아 수색하던 그때! 어? 저기 있다. 현인치 환자 찾았습니다. A팀, B팀 현재 위치로 이동 바랍니다.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환자 상태 신호 보내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 헬멧의 카메라처럼 생긴 부분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더니 실종자 발견 현장에 가까이 가져가는 남자. 아니 영상을 어떻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 헬멧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휘통제실에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계를 채운다? 아, 갑자기 시계를 왜 채우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스마트워치인데 환자의 체온과 맥박 정보를 지휘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헬멧을 통해 뭔가를 확인하는데 환자 상태 정상입니다. 상황 종료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실제 상황 아니었어요? 아, 예,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은 스마트 헬멧 모의 시험 상황 중이었습니다. 스마트 헬멧이 뭐예요? 아, 예, 스마트 헬멧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스마트 헬멧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소에 전송하게 되겠고요. 이와 같은 HMD 형태의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외 재난 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생체 신호, 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조난자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헬멧. 저는 지금까지 하신 게 실제 상황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본 상황은 스마트 헬멧 모의 시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대원 대 대원, 대원 대 현장 지휘소 간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조난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한 스마트 헬멧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예, 본 스마트 헬멧 기술은 실외 재난 환경에 적합한 기술로서 특히 산악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사고, 매몰 현장 등에 사용되어 생존자 구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면 조난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위치와 맥박, 체온, 호흡 상태 등의 실시간 데이터가 현장 지휘소에 전송되는데 이로써 구조대원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다. 환자 상태를 육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스마트워치를 채워주신 후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현장 상황 공유를 통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난자의 최초 발견 시 상태를 데이터로 기록해둘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이 환자의 상태가 그 지휘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송됐을 때 병원까지도 그런 정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첨단 안전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는 기술자들. 이 스마트 헬멧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고도화 개발해서 실제 구조구급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하고 환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다 앞선 기술로 사고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달리는 기술자들. 그 소중한 땀방울을 잊지 않겠습니다.